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루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몸무게가 금 53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1절부터 14절 성전 건축의 시작.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고자 했던 곳입니다. 또한 다윗이 응구조사로 범죄하였을 때 회개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성전을 짓기로 결정한 곳입니다. 솔로몬은 조상 아브라함과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체험하고 결단했던 역사적인 장소에 성전 건축하는 일을 이루어 나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체험했던 장소, 그리고 그곳에 성전을 지으려는 솔로몬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크고 화려한 성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자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지은 건물에 의존하거나 매여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부터 17절 두 기둥.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은 이제 성전 앞에 두 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오른쪽 기둥은 야긴으로 그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신다이고 왼쪽 기둥은 보아스로 그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입니다. 사실 성전 앞에 두 기둥은 성전을 짓는 일에 큰 공을 들인 다윗이나 솔로몬 자신의 이름을 따서 지을 법도 한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이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하여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의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과 공적과 의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한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관계로 이끄시기 원하신 하나님, 시간시간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